안녕하세요. 그 영상이 있고 나서 한 1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살아보기 컨텐츠, 오늘은 수험생의 하루로 대신 살아보기. 제 동생 짬식이가 이제 고3이어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번 2019년 수능을 치는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그대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 아가씨야. 일어나라. 엄마, 나 간다. 어제 밥 먹고 가요. 아, 됐다, 됐다. 가라. 아, 나 학교 가는 길에 좀 사 먹으면 된다. 나 간다. 학교 다니고 출발 하고 해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아침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을 대충 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침을 먼저 사서 버스 타고 등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레네요. 안녕하세요. 오맘맘마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수험생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버스 안에서는 인강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인강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입니다. 다음은 지금은 점심시간이어서 급식을 먹으러 갑니다. 오, 너무 심한데요. 죄송해요. 정말 전해보세요.
끝나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스윗샷은 감독 간의 저를 뚫고 무게 걸쳐 풀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나 알겠다. 헤브 피피. 너무 힘드네요. 너무 잘하셨네요. 조금 잠 오더라고요. 원래 이제 좀 편안한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에 심신이 안정이 되면은 잠이 좀 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에게 심신의 안정을 줬다. 이거는 그려서 맞추는 문제 같은데? 학교 끝나고 나서 너무 출출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좀 이야기 좀 나누다가 이제 학원 가려고. 학원 가기 전까지 원래 석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석식까지 먹으려면 저한테는 크나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수험생으로 살려니까 정말 헛구역질이 나면서 토가 나려고 하네요. 뭐야 이거? 19시간 전에 영상 나왔어. 오. 오, 쉿. 날이 좋은 맛이야. 안녕하세요. 빨리와. 진짜 야, 니 진짜 안 먹었네. 미쳤다. 나 오늘 고등학생인데. 야, 내가 잘 가? 안녕. 이제 학원으로 바로 갈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왔다. 그래갖고 대학 가겠나? 정신으로 가나 논술로 가나 뭐 가노? 수시는 논술 최저는 맞출 기가 없잖아. 여기 다 돌을 려고 다니나? 쇳덩어리 넣나? 와이 가만히 묵었노? 할 게 많으니까 그렇지. 와, 근데 공부를 이리 많이 하나? 양면도 키 작은데 너 좀 쪼그라들겠다. 아니거든. 엄마 고3이 왔어요.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너. 너무 배고파요. 눈을 뜨고 밥을 드시오. 엄마, 나 공부하고 올게. 올려서. 이때 도쿄신. 하루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정말 고3 생활을 한 번 더 겪고 나면서 정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1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첫 번째 고난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한 수능이라는 두 글자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몰아붙이고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었고 하지만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수능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조금은 더 성장돼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수능을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 힘을 내세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심정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능 5일이면 뭐 대수가 다 불안하고 그런 거지. 나는 항상 내가 수능 칠 거라 생각 안 했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야. 근데 다 오게 돼 있더라. 그러면 지금 다 같이 모든 수험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뭐 다 잘 칩시다 사람들. 뭐 나한테 딱 가고 뭐 그래도 뭐 크게 뭐 실망하지 말고 그런 거 있다 이거. 수능은 답을 찾는 거지만은 인생은 답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수능 잘 친다고 뭐 인생이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수능 때만 답만 잘 찍으면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